SQL 언어에서 변수는 자바스크립트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사용이 돼요. 의미가 다릅니다. 편의상 그냥 자바스크립트, 하스켈에서도 그냥 variabl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와는 다르다, 개념이. 그 부분을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myvariable 3. 그래서 어떤 펑션을 하나 정의할 수 있겠죠. myfunction equal myvariable a를 넣어도 되겠는데 a나 뭘 주고 myvariable 곱하기 어디 왔나요? 곱하기 5. 그죠? 이렇게 주면은 myfn에다가 변수를 주고, 그죠? 그러니까 a에다 5를 주면은 5와 우리 사전에 지정했던 myvariable에 있는 값 3 합해서 3 곱하기 5에서 15가 펑션을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봤던 이전에 봤던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순서가 만약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가 여기에 펑션이 먼저 오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만 이걸 릴로드를 해서 새로이 한번 릴로드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쭉 밀어붙이고 릴로드해서 my function a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에러가 뜨죠. 뭐냐니까 my variable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는 저장되어 있던 컴퓨터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캐시되어 있던 값들을 불러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안 돼 있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펑션에 들어가야 될 변수를 먼저 지정해주고, 그죠? my variable double equal 뭐 예를 들어서 6을 주고 그런 다음에 my function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죠? my function 해서 8 주게 되면 6, 8, 어떻게 되나요? 5, 8, 30에 30에 넣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지금 타입을 지정을 안 했잖아요. 근데 타입은 SQL이 알아서 지정을 해주죠. 이걸 타입 인프런스라고 보통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타입 인프런스라고 하는데 미리 SQL을 우리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타입 애노테이션 혹은 타입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직접 타입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뭐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타입에서 my variable 이게 뭔지 보면 이렇게 number t 그죠? 이거 t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타입에서 my fn이 뭐가 있는지 보죠. 그러면 마찬가지 a이고 얘는 function이라고. 근데 사실은 이것도 function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function my variable variable 이건 아규먼트가 없어요. 여기다가 아규먼트를 뭔가를 주면은 에러가 뜨죠. 근데 아규먼트가 없으면은 리턴 값이 여기 리턴 값이죠. 아규먼트가 없는 펑션이 하스켈에서는 변수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펑션의 이름을 바꿀 수는 없죠. 한번 지정해 놓은 펑션을. 그죠? 그러니까 하스켈에서는 당연히 이 이름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름을 바꿀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같은 이름에 myvariable이라고 하는 곳에 이미 6이 지정이 됐죠. 지정이 된 상황에서 또다시 myvariable에서 9로서 숫자를 바꿔준다거나 그러면은 에러가 뜨는 거예요. 왜냐니까 펑션의 리턴 값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수도 하스켈에서는 변수도 하나의 평수 펑션 함수로 간주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기본적인 형태입니다.